아, 위메이드. 아깝죠. 위메이드 아까워요. 굉장히 아까운. 이것도 이제 이렇게 끊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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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은 중간에 이거 나오는 이제 이런 쌍바닥 그림들 자꾸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상승하고 올라갈 때의 조정 비율. 이거 다시 이제 피보로 체크해야죠. 피보로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자, 특징. 야, 50%도 아니고, 자, 38.2% 내에서만 돌려주고 쌍바닥 나오면 주가는 가더라. 자, 이거 스스로 기억하는 거. 이거는 이제 반 넘어 더 내려왔네. 61.8%. 이 상승폭 대비해서 조정폭이 61.8%. 내려왔다가 또 쌍바닥마저 다시 가.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까? 아, 일단 고점이 높아지네. 자, 고점 길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돼서 한번 더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돼.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봅니다. 나 여기까지 오면은 공략을 하고, 따라가진 않을 거야. 알테오젠도 보면은 지금 현재 그림이 이 상승은 폭 대비해서 멈춘 시점이 절반 조금 밑으로 내려온 느낌이네요. 아, 그렇죠. 절반 밑으로 내려서 61.8%에서 멈췄어요. 아, 그래도 적어도 여기는 마지노선을 얘가 이렇게 잡고 있구나. 그래서 단락을 끊어보니까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여기 저점이고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요렇게 작은 산을 또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얘 관련된 재료나 이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얘가 내가 지금 오늘 시점에서 공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림이 그래도 좀 지지되는 가격이 확보가 됐네. 나 이거 손절가에 67,000원이 나의 손절가. 저점 다 왔어. 그럼 이 다음 그림 어떻게 되죠? 똑같죠? 똑같죠? 이렇게 되죠. 오늘 시점에서 내가 살 건데, 오늘 시점에서 살 건데, 나는 이 종목을 살것 같으면, 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의 커트라인을 이렇게 정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상승할 가능, 어떤 그림이 나와야지 상승하지? 아, 이런 그림이 나오면 상승을 할 거야.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거? 서, 저점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점이 확보가 됐는데, 그 다음에, 한바닥 그림까지 다 보이고,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날짜에 봤더라면, 이 날짜에 봤더라면, 이 날짜에 본다 치고, 이 날짜에 본다 치고, 요 미래 몰라요. 몰라요. 똑같이 설명합니다. 똑같이. 자, 산, 등산, 일요일날 가든 뭐 평일에 가든, 내가 산에 한번 갔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 산 한번 가고 또 내려왔어. 자기가 여기서 지켜줘야 되는데, 뭔가 모르지만 흘러내렸어. 근데 저점은 여기야. 이 저점보다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저점보다, 요 저점을 잡아도 되겠네. 이 최저가 저점보다 주가가 이렇게 돼 있다. 네, 현재 저점 여기서 스톱이 됐다. 적어도 이 상승 직전의 저점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서 스톱이 됐고, 나 이거 주가가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봤는데, 나는 이렇게 되면 주가를 공략을 할 거야. 네, 커트라인 가격은 여기야. 이 가격이야. 이렇게 되면 주가 살 거야. 그래서 상승 구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런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죠. 첨보 얘는 아직도 살아있어. 첨보 얘는 아직도 살아있어. 네, 끊어보죠. 꼭대기, 꼭대기, 꼭대기.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자, 요 정거점 돌파하는 과정들 나오고 수렴면 다 나오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상승을 출발을 했다. 자, 이렇게 자꾸 끊어봐야지 삼각 수렴면도 보이고 위에 고점들 연결했을 때 돌파하는 과정도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자, 올라갈 때 파동 잘 보이고 쌍봉 보이고 피보빌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을 찍었을 때 조정받는 비율 박스권 흐름 보이고 피보빌 찍어보나 안 찍어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을 때 조정이 얕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을 나간다. 아, 깨질 염려는 없구나. 자, 이렇게 자꾸 읽어보는 겁니다. 특정 가격대를 깨지지 않을 때, 상승을 한 다음에 특정 가격을 깨지지 않을 때, 피보 비율로 38.2% 이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을 때, 계속 같은 이야기 합니다. 자, 박스권 흐름이 길면 길수록 상승 확률이 높다더라. 지금은 어떤 과정이냐? 지금은, 자, 일단은 이런 파동 비스무리한 거 보이고, 5단계로 내려오고, 자, 스톱이 됐네. 너 그다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나는 간다. 내 커트라인 가격 얼마냐? 커트 가격 요거다. 자, 요것만 정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휴재. 뭐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상승하락. 자, 전저점까지 딱 내려왔네. 완성됐네. 요건 내가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내 커트라인 가격 15만 6천 원. 여기에서 또 그림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되면 나는 갑니다. 솔브레인. 자, 상승 다해 먹었죠? 다해 먹었어요. 자, 요거 솔브레인 피보 비율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으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나 무너졌다. 무너졌다. 어디까지 내려올래? 여기까지 내려온나. 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스톱이 되도록만 만들어라. 기다려보자. 동아기업, 간다. 계속 간다. 계속 간다. 자, 여러분들이 캔들이나 기타 등등 이동평균선 여기가 계속 보던 개념하고, 자, 이렇게 지나온 과거들 이렇게 쫙쫙 나눠보면서 보면, 자, 어느 지점에서 돌아서고, 자, 이런 것도 이렇게 고점이 슬슬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런 거. 추세가 높아지고. 나는 어디서 봐야 돼?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또, 뭐, 상장한 지 얼마 안된 HK 이노엔. 아, 똑같아요. 자, 하락했다. 자, 쌍바닥이 아니고, 얘가 내려오지 않고, 조정폭이 옆으로기였죠. 요때 캔들은 위아래 꼬리가 달린 시가와 종가의 폭이 짧은 그런 캔들, 아니면은 위아래 꼬리를 달고, 위아래 꼬리를 달고, 시가와 종가의, 당일 거래 폭이 작죠. 그러다가 뭔가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 한번 빵 나왔네, 이거. 조정받고, 다시. 자,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한 50%에서 끝났네요. 이건 피보나치 그리나 안 그려보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음봉 나왔고. 여기 고점이 83,000원이니까. 이거 어떻게, 캔들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 윗골이 길게 달고. 이렇게 음봉 나오고, 이런 그림이 나왔겠죠. 이 전날은 뉴스가 뭐가 떴는지 상한가 한방빵 때렸네요. 캔들 한번 볼까요? 갭상승을 했구나. 갭상승하고 이렇게 쫙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뺐다가 다시 들어올리네. 독한 놈들이야. 나쁜 놈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따라잡은 사람들 먼저 죽이는 것 같다. 요거 분봉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되겠네. 분봉 차트. 자, 똑같아요.
자, 분봉을 보더라도 5일 날짜, 이날 5일 날짜인데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을 해가지고 박스를 만들었어요. 박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 보세요. 박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승하락, 상승하락, 쌍바닥이 보이고 상승파동이 만들어지고, 자, 특징 박스권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 저점이 지정이 돼 있고, 자, 그래서 규칙파동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날아간다, 날아간다. 자, 이런 것들 그냥 보시지 마시고,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절대 그냥 보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시가가 딱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되면 갭상승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갭상승했다가, 자, 이런 과정들 만들고, 자, 이런 상승 과정들을 5파동 비스무리한 걸 만들고, 하락을 과정을 거치고,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상승파동이 만들어지고, 5파 비스무리한 거 나오고, 자, 여기에 대한 수월주 나오고, 하락을 했다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돌아서고, 자, 이런 게 나온다. 여기서 언제를 먹을 거냐 하면은, 이 과정이 읽혀졌을 때 언제를 포인트로 삼냐면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눌러주는 부분. 이 부분을 공략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훈련이 많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그래서 이 부분, 이 저점 눌러줄 때 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호가창을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이 가격대에 물량이, 대량 물량이 여기가 올려가 있어요. 호가창을 보시면 지금 이 과정까지는 호가창에서 현재가 호가창에서 여기 호가창에서 여기 있는 매도 비율이 상승 중에 있을 때는 매도 비율이 무조건 항상 높게 나옵니다. 자, 이 주가가 파바바바박 매수세가 파바바바 들어오고 있을 때 호가창은 매도 호가창 뭐 이거는 이제 설명을 많이 듣는 이제 처음 듣는 분은 뭐 별로 안 계실 거고 호가창이 매도 호가창이 매수 호가창보다 훨씬 많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특정 가격대에 대량의 야들이 팔고 싶어하는 물량들이 올려가 있거든요. 10만 주, 20만 주막 이렇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뭐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인 놈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얘들은 팔아먹고 나갔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분봉에서는 공략할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이거. SM은 지금 매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자, 이런 것도 이 상승폭 대비해서 주가가 안 떨어지는 이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자, 이 저점 대비해서 고점을 찍었는데, 주가가 밀렸는데, 어느 선까지에서 안 밀리고 버티느냐. 그래서 이런 피부 비율에 이런 중요성이 있다. 작게 밀려서 버틸수록 주가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더라.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경험적으로 계속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돼. 그러면 조정폭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분봉에서 똑같아요. 분봉에서 항상 똑같습니다. 분봉에서 똑같아요. 자, 저점을 찍고, 자, 저점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뭐다? 뭡니까? 저점에서 확인해야 될건 무조건 쌍바닥이다. 쌍바닥이나 N자형이나 무조건하고 오른쪽이 높아야 된다. 무조건하고. 이게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이전 저점보다 그 다음 저점이 무조건하고 거의 같은 값이든, 아니면 약간 높은 값이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전 저점보다 그 다음 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이게 이제 30일 날 아침인데, 30일 장 시작하자마자 아침에만, 따다다닥 밀어올리면서 오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오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장땡 시작하자마자. 2, 3, 4. 요거 아침에 이제 장사해 먹는 놈들, 아침에 해 먹고 가는 놈들, 요것만 먹고 빠져, 얘들아. 그래서 주가가 이날, 밀리지도 않았어요. 오파 만들고 이렇게 조정을 받든지 이렇게 뭐 요 정도 돼서 뭐 PO별로 이렇게 요 구간 내에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는 주가 우상에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 얘들은 도대체 물량을 지금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가를 끌어내릴 지금 그런 생각이 없는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조정폭이 얘는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야, 이 새끼들 이거 아예 주가를 그냥 끌어올리려고 작정을 했네. 이렇게 조정포 비율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조정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주가는 빠르게 반등을 한다. 요거를 이해를 하면 자, 장중에 아침 땡 시작을 해가지고 요 구간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게 이제 포인트가 잡혀요. 여기 지금 이런 구간들은 다 장땡 여기 딱 시작을 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5분봉인데 1분봉으로 보게 되면 좀 길이가 더 길게 나오겠죠. 어쨌든 5분봉으로 보더라도 자, 이런 장땡 시작을 해가지고 밀어 올리는데 자, 이게 뭐 5분봉이니까 한 2봉 아니면 3봉 정도 나오겠죠. 캔들로 2봉 나오네. 2봉 나오면 위아래 확 흔들었다가 쫙 빼버리고. 자, 이런 구간들을 보면 역시나 이 가격대가 대량 물량이 받쳐놓고 있어요. 이 가격대. 자,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매수 총합보다 당연히 많다. 호가창을 보시면 이거는 딱 바로 압니다. 창원갬이나 이런 애들, 또 뭐 단타 매도 가지고 치는 애들, 뭐 불갬이고 뭐 이런 애들 치는 것들 보시면 아침에 딱 이런 거 따먹기 잘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뭐, 그래서 이해를 하는 분위기여서 일단 쉽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복된 패턴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보고서 야, 종목마다 다른 게 아니다. 똑같다, 패턴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매매할 가격대와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 나는 이 종목을 살때 어느 정도 가격에서 커트라인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한 거를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 남이 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